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색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 탐색,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바이너리 탐색 알고리즘, 조금 더 나아가서 보관 탐색 알고리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차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순차 탐색, 탐색을 할때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씩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numpy를 써가지고요. numpy 함수, numpy 모듈을 써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np.random.land 해서 100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무 많나요? 10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10개의 데이터가 생기겠죠?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100을 곱하면요. 100을 곱하면 값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보면은 조금, 물론 이것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를 인티저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배열이니까, edgeType 함수를 써가지고요. 인티 형태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요렇게 살펴보면, 좀 깔끔하게 나왔죠. 10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sequential search. 자, A라고 하는 배열에서요, 리스트에서 특정한 키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할때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low, high. 자, low 값과 high 값은 인덱스예요. 특정 인덱스 사이에서 A라는 배열 전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특정 범위 내에서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로우 하이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검색 알고리즘에서 이제 검색 함수를 이제 재귀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로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이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하이까지 검색이 되겠죠. 해서 검색하면서 if a의 i 언제 값이 키값하고 같으면 찾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찾은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 거고요. 끝까지 못 찾았어요. 끝까지 못 찾은 경우에는 리턴 우리가 뭐 특정한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이제 뭐 true, false를 리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를 찾았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적어도 0이죠. 0부터 0 혹은 이제 자연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리턴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음수 값은 안 나오니까 이제 못 찾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서치를 해볼 수 있겠죠. 서치할 때 데이터에서 뭘 찾아볼까요? 20을 찾아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으니까. 제 인덱스 값은 안 좋네요. 로우하고 하이 0부터 LAN 데이터까지 끝까지 찾아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이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걸 찾아볼까요? 39. 8번이다. 8번을 찾았습니다. 그죠? 8번을 찾았어요. 없는 값이라면요. 40 이렇게 하면 40은 없죠.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리턴됐습니다. 네, 잘 찾아요. 자,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뭔가 복잡한 코드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은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order, 빅 O에 n이죠. 뭐 n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정렬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렬을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 놨고, 요걸 한번 정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하는 코드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본 솔팅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버블 소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버블 소트입니다. 네, 간단해요. 폼은 두번 돌면서 오더를 n 제곱, 비고의 n 제곱의 상당히 나쁜 그런 효율을 보이는 알고리즘이에요. 어쨌든 정렬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정렬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되어. 자, 정렬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를 한번 여기서 찍어 보면은 20부터 시작해서 90일까지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렬이 된 거에서 이 데이터에서 뭔가 이제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42라는 것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문제는 이제 42가 이렇게 보이면 바로 한 번에 아, 42 여기 있네라고 찾을 수 있겠지만 안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컴퓨터 안에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볼 겁니다.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업다운 문제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숫자를 하나 생각을 하는데,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생각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숫자를 맞춰야 된다면,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교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제일 빠르게 맞춘 사람한테 뭔가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네. 찍는 건 아무래도 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가운데를 찍어보자. 1부터 100사이니까 50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업인지 다운인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운이다. 그러면 아, 5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절반이 이게 소거가 된 거죠. 절반이 소거가 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절반, 거기서 다시 절반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반반반반 내려가기 때문에 5 비고의 n이 아니라 비고의 로그 n의 시간 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이에요.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binary search. 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이렇게 넣습니다. 특정 배열에서 특정 키값을 찾는데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지금 절반을 찍는 거예요. 절반을 찍어가지고 가운데에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mid라고 하는 변수를 써가지고요. 자, mid이라고 볼까요? mid라는 변수를 써서 얘는 low 플러스 가운데를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중간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중간 값을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 값에서 이 중간 값을 우리가 지정한 것이 그 키값이다. if 자, A의 middle 값이 키값이다. 찾았어요. 자, 그럼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 네. middle을 리턴하면 됩니다. 인덱스니까요. 자,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값이 이 값보다 키가 더 작은 경우. 키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앞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앞쪽에서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그대로 한번더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 로우 앞쪽이니까 이제 로우부터 어디까지요? 미들 빼기 1까지. 미들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들은 볼 필요 없고 미들 바로 앞에까지. 미들 빼기 1까지 검색을 하시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도저도 아니면 키가 더큰 거죠.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미들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요? 네, 하이까지. 다시 검색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가 리턴돼 오겠죠. 네, 그 값을 그대로 다시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빠졌어요. 자, 뭐냐면 자, 찾은 경우에는 쭉쭉 내려가면 언젠간 찾게 돼 있어요. 있다면 언젠간 찾게 되는데 없다면 아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쭉쭉 찾다가 예를 들어서 40이에요. 40을 찾으려고 하는데 쭉 내려갔다가 커요. 39보다 크네요. 다시 올라갔어요. 41보다 작대요. 내려가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미드라는 거 하는 거 중간에 잡아가지고 거기서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뒤집히게 돼요. 로우하고 하이. 자, 로우가 있고 미들이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로우가 3이고 미들이 4다. 자, 3과 4 사이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아야 돼 하고 3하고 4 하고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3하고 4를 못 찾아서 내리니까 3하고 3이 되겠죠. 그죠? 3, 3. 3, 3이 내려왔는데 3, 3의 중간 미들은 결국 똑같으니까 3이 되니까 가운데를 딱 그대로 3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 번 더 이제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걸리죠. 위에서 걸린다고 치면 3, 3인 경우에는 네, 3, 로우가 3이고 미들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로우가 분명히 낮은 게 돼야 되는데 미들 빼기 1, 하이로 받는 것이 더 작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다가 없는 경우에는 얘가 결국은 뒤집히게 돼요. if 로우가 하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커지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못 찾은 경우에요. 그래서 return 못 찾았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시퀀셜 서치 대신에 똑같이 해가지고 바이너리 서치로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을 찾아라. 못 찾았대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10, 아까 뭐 어떤 값이 있었죠? 20. 네. 20을 찾아라. 네, 0번 잘 찾았습니다. 67을 찾아라. 67. 네, 5번. 네. 맞죠?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잘 찾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업다운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요거는 지금 순환 구조, 이제 리커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사실 꼭 리커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포문 혹은 이제 while문을 써가지고 요거를 해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while문을 쓰는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관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탐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하고 비슷한데 딱 가운데를 자르지 말고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포를 생각을 해서 좀 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찍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에서 100 사이의 값인데 시작값이 20이고 끝값이 91이니까 제가 만약에 한 80 정도 찾는다 그러면 80이 요 앞에 있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포가 이제 어느 정도 랜덤하게 혹은 유니폼하게 돼 있다면 이게 80이라고 하는 것이 좀 뒤쪽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화번호부 책에서 여러분 뭐 전화번호부 책은 안 쓰시죠? 그렇죠? 요즘에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에서요. 이제 쭉 있는데 얘가 이름 순위 이름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찾아야 돼요.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홍 기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홍 기준이라는 사람을 전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검색법에 검색하면 되죠, 물론. 근데 이제 그걸 적당히 이제 스크롤 해가지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거를 돌려가지고 스크롤 할때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앞쪽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뒤쪽에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홍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홍기준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뭐, 최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기준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저기 뒤쪽에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내가 어떤 값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배열에서, 정렬되어 있는 배열에서, 시작값과 끝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고려해가지고 찾자라고 하는 게 보관 탐색이 되겠습니다. 네, 보관 탐색의 경우에는 바이너리 서치를 거의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는데 자,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갈게요. 아, 너무 기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아무래도 이제 다 적어 놓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라고 탐색 이름 붙였습니다. 다 똑같아요. 절반 나눠가지고 검색하는 건 같아요. 작으면 앞에, 크면 뒤쪽. 검색하는 건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미드를 계산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자, 전체의 이제, 값이 어떻게 될까요? 시작값과 끝값을 우리가 일단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의 low. 이게 시작값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끝값은 A의 high. 예, 이렇게 하면 전체 큰 이제 배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요거 분에 실제로 이제 요거는 값이잖아요. 아래쪽에는 값이 이제 들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하이에서 로우를 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덱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인덱스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죠? 인덱스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인덱스의 차이, 요 비율, 네, 요 비율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곱합니다. 키 값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키 값에서 A의 로우, 네, 값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딩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시간상 제가 준비할 만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책에 참조해 주시면 이렇게 비율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로우 인덱스를 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중간값이 미들값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이제 저걸로 나오거든요. 소수점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인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미들값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 아니고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 17도, 네, 똑같이 나와요. 달라지는 건 뭐냐면, 검색하는 횟수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분포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이분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랜덤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빠른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몇 번이나 검색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너리 서치가 있고 이렇게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몇번 이제 검색하는지 카운트를 하나 달아주면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함수 들어올 때마다 프린트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요. 점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뭐 많겠죠. 근데 일단 점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해가지고 5를 찾았습니다. 세번 만에 찾았어요. 함수를 세번 호출한 거예요. 자,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는 네, 한 번, 두 번, 네, 한번 만에 바로 찾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찍어보니까 67 위치가 아, 딱 내가 했던 그 예상했던 그 위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들 값이. 이제 그 비율을 바로 조금 우연히 겹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한 번, 두 번, 이제 그 횟수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데이터를 좀 길게 가지고 볼까요? 데이터를, 지금 10으로 하지 말고 1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00 정도로 하면서 값을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1000. 이렇게 해놓고 소팅을 하고 데이터를 찍어보면 데이터가 쭉 길게 나왔습니다. 자, 소트가 안 되어있네요. 소트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소팅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팅이 잘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서치를 하면 하고 바이너리 서치 몇 번을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여섯 번. 그 다음에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 아, 요것도 한번 만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바로 찾아내는 이런 재미있는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찾아볼까요? 67 말고 뭐가 있을까? 67이 여기 딱 있었어요, 그죠? 말고 7, 823 정도 찾아볼까요? 823. 823은 바로 찾지는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번만에 찾았고요. 823을 바이너리 서치에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에 찾았습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가 지금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랜덤하게 만들었죠. 길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포가 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찍는 거는 좀 남겨놓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도 있고, 바이너리 서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퀀셜 서치도 있습니다. 자, 타임이 있어야 되겠죠? 임포트 타임, 타임 점 타임, S, 그다음에 E, 타임 점 타임, 이렇게 하면, 출력을 안 했네요. E 빼기 S. 시퀀셜 서치의 경우에는 요만큼 걸렸습니다. 0.00017. 아무래도 이제 O, N이다, 빅고의 N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속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길이가 1000인 걸로 바꿨습니다. 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팅을 하고요. 소팅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시퀀셜 서치로 검색을 합니다. 40이 나왔는데 0. 아, 그래도 금방이네요. 조금 값을 올려볼게요. 7644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44. 0.0004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너리 서치 경우에는 0.00017, 아까는 0.0004. 차이가 좀 나긴 나죠, 그죠? 0.0017에 0.004, 세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 작아져버렸네요.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에서 지금 바이너리 서치로 넘겨버렸어요. 여기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약간 비교 자체가 엉망으로 조금 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서치
하면 0.0001호. 네. 0.0015. 0.0017. 네, 조금 더 얘가 빨라졌네요. 그렇죠.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조금 더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서치가 더 빠른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보관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번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만약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바이너리 서치야. 처음 한 번만 예측해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바이너리 서치로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예, 다 인터폴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왕 한번 해봤으니까 의외로 얘가 좀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을 서치이긴 한데, 맨 처음에만 예측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0.0015, 비슷하네요. 네, 0.0015 인터폴레이션 서치.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0.00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0.00 이번에는 10. 네,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0.0026. 네, 할 때마다 좀 달라요. 0.0027. 이번에는 바이널 서치는 0.0014. 네. 지금 인터폴레이션 서치가 지금 오히려 지금 좀 떨어졌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관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요것도 볼수 있겠고요.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뭐가 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한 번만 보관을, 한 번, 두 번만 보관 검색을 하고 나머지는 네, 그렇게 한다.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한 번만 해가지고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번 조금 반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값이 배열 길이가 1000인데, 1000 말고 조금 더 길어지도록 해야지 이게 제대로 값이 좀 비교를 할수 있도록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000 말고 만, 혹은 10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리고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폼은 돌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살펴보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데이터의 두 방법이, 방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네,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면 좀더 재밌는 그런 실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네,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과제로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